도령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. 도령아, 네 이름 누가 지어줬어? 그랬더니 원장님이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이름이 되게 많은데 하필 그냥 아무한테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했어요. 그래서 그냥 좀 더 눈길이 갔고, 도령이는 굉장히 순하고 착했어요. 화를 내거나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, 제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죠.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.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새로 자기 꿈을 찾아서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. 정말 잘 자랐다. 잘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럽다.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, 선생님. 힘들 때마다. 그래, 선생님 앞에서는 소리 내서 울어도 된다. 어우, 이 아이콘들. 이 상황이 부모 자식 스승 제자가 진비 없지. 맞아.